자, 오늘 판결의 결정 선고에 대해서 법조계에서는 해석이 그리고 견해가 좀 달리 있는데요. 전체적인 견해는 헌법재판소의 견해하고 많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헌법학자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리 두 헌법학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허영 전 헌법재판소 연구원장과 이상경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당연한 결정이라고 봐요. 의원직 상실에 대해서는 우리 법 규정이 없지만 정당이 해산되는 마당에 통진당 소속 중견인들이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의정 활동을 한다는 것은 정당 해산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맹목적인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8조 4항을 통해서 소위 방어적 내지 투쟁적 민주주의를 추구하고 있어요. 취지는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악용해서 헌법적인 가치 질서를 파괴하려는 세력이 정당으로 뭉친 경우에는 그 정당을 해산시킴으로써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 하는 취지가 바로 방어적 내지 투쟁적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말살시킨 게 아니라 투쟁적 방어적 민주주의 정신을 제대로 살린 거지요. 냉전 시대에 있었던 방어적 민주주의, 투쟁적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적에게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방어적 민주주의의 수단으로 발생된 건데요. 그런 어떤 수단이 부활됐다. 그리고 또 국민의 자발적이고도 조직체인 정당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의 위축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를 또 가져올 수도 있겠다. 정당의 강제 해산이라고 하는 제도가 악용될 소지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우려되고요. 지역구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민 대표성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보니까요. 굳이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의원직까지 상실시킬 필요가 있었느냐. 그러나 일단 8분의 다수 의견이 이런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결정을 따라야 된다, 존중해야 된다. 어떤 국민적인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대신하는 것이 정당하냐, 아니냐의 문제를 떠나서 일단 우리 헌법 제정권자가 헌법상의 그런 권한을 헌법재판소에 주었기 때문에 그 내려진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수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허영 학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민주적 기본 질서, 이거를 파괴하려고 하면은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반대쪽에서는 적에게는 관용을 전혀 베풀 수 없는 그런 방어적 민주주의의 산물이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자, 이번에 헌재 심리 과정에서 엄청나게 치열하게 싸웠죠.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1년 1개월 동안, 1년 한달 동안 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가 이뤄졌는데 총 변론이 치러진 것만 20차례 정도 치러졌습니다. 지난해 11월 5일에 법무부에서 정부를 대표해서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했고요. 예. 그때부터 통합진보당 측과 앞서 말씀드린 그 헌법에 나와 있는 당의 강령과 활동이 사실상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하는지 여부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습니다. 네. 또한 뿐만 아니라 그 통합진보당의 내부의 어떤 지도자들의 활동이 전체의 당원들의 활동을 대변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놓고도 계속해서 다퉈온 문제였습니다. 예. 저희 지금 화면에 보면은 양측이 제출한 증거만 한 4천 건 정도 되고, 그리고 관련 서류가 무려 16만 7천 쪽. 이거 그런데 1년 좀 넘는 시간에 다 읽어봤습니까? 그렇습니다. 1분에 한 쪽씩만 읽는다고 하더라도 예. 매일 7, 8시간씩 읽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두 쪽씩, 2분의 1, 한 쪽씩 읽는다면 15시간씩 읽어야 된다는 건데, 헌법재판관들은 사실상 이 증거물들만 읽는데도 엄청난 시간을 소요한 거죠. 사실상 일각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 엄청난 양의 문서들 때문에 오히려 붕괴 위험이 있다, 이런 우스갯소리도 돌기도 했습니다. 예. 자, 조수진 차장. 네. 이런 정당 해산, 세계적으로도 아주 드문 사례에 속하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국제적으로 치면 그 정당을 해산시킨 여섯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각 나라도 이 정당 해산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예, 가장 먼저 그 대표적인 것은 바로 독일 예. 사회주의 제국당이 그 해산이 됐는데요. 나치당의 후신으로 나치 이념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 강제로 해산이 됐습니다. 네. 자,
오늘 박한철 헌재 소장이 네. 처음 결정을 선고하면서 한 얘기가 상당히 그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이 이념 논쟁을 종식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하면서 사무사 무불경. 사무사 무불경. 이거 어떤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논어의 위정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예. 어떤 생각에 잘못됨이 없고 간사함이 없다, 진실함을 이렇게 뜻하는 말입니다. 율곡이 선생께서도 이 표현을 즐겨 썼다고 하는데 네. 박한철 소장이 이번 선고를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고뇌를 했고 고심을 했는지를 이 사무사 무불경이라는 뜻을 통해서 이 단어를 통해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예. 사심이 없었다 이런 뜻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 박한철 소장이 이 표현을 쓴 게 아닌가. 혹시라도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런 비난을 봉쇄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그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 이석기 의원 재판에도 이 결정이 상당히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조수진 차장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예. 원래 이제 대법원에서 이석기 아로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 내용을 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확인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결정을 내리다 보니까 대법원에서도 어느 정도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따지면 사실상 대법원에서는 이석기 의원의 아로 사건이 내란 선동이냐, 그렇죠? 이런 부분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냐 이런 부분들만 따지는 건데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실상 이 사건들을 심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헌재 재판관들이 이석기 의원이 그 내란 회합에서 한 발언들은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오늘 보면 어떤 판결문에도 나와 있는데요. 결정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이런 부분들을 내년 1월 말 정도에 이르면 선고를 할 것 같은데 충분히 참고하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